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다니엘 12장 5절에서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위쪽 등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등에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심한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저 그 시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하며 멸망하게 할 가능한 것을 세울 때까지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단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네 복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예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증인이다라고 표현을 법정에서 증인의 요건으로 최소한의 요건이 두 증인인데 그것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 어느 때까지냐? 우리도 궁금해하는 것이고 이게 언제쯤일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는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궁금증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언제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이 언제쯤?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궁금증이고 지금의 시대에도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장에도 나왔고 7장에도 나왔고 또 숫자도 나옵니다. 1290일 1335일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8장에 가보면 2330일 것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라고 할 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7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8절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아, 가라 라고 말합니다. 됐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본 것이고 누구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됐다,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허락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모든 걸 통달하면 좋죠.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삶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 신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해 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 기간을 지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끝날에 네가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견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본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대가 흐트러지고 혼탁해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의 구조가 말씀과 점점 멀어질지라도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말로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 계속되어질지라도 악은 계속 그 깊이가 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말씀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가치관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이 존중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의 변화 속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삶을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러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따집니다.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만 따집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지 말씀 밖에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만 따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불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연단 가운데 그냥 악화해지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핍박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도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하게 밝을 때는 그 작은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밤이 되어지고 깜깜함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아주 작은 불빛마저도 표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시대가 혼탁스럽고 시대가 악화해져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위로와 같은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자기는 너는 평안히 쉬다가라는 말을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부활 때에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일을 그냥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함을 의로움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멋져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